난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강마루. 얼마 전 봄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아, 내일까지 동아리를 정해야 하는데 게임 동아리는 없나? 대단한 소프트웨어 동아리 대소동? 소프트웨어면 게임이랑 비슷한 건가? 안녕, 난 대단한 소프트웨어 동아리 회장 이슬이야. 이 학교에 이런 여신이? 그래,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엄청 어려운 가입 테스트를 봐야 하지. 너 같은 평범한 브레인의 소유자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귀엽게 생겼네. 물론 우리 영쌤만은 못하지만. 뭐야 이 녀석들. 어쨌든 저 미모의 회장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겠어. 일단 가입 테스트를 준비해야겠어. 소프트웨어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 이게 다 뭔 소리야. 내가 좀 도와줄까? 어? 고장났나? 아니 잠깐! 우선 날 소개하지. 난 컴퓨터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 만들어진 우주의 단 하나뿐인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초월적인 전지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삭제해야겠다. 아니 잠깐! 나 미모의 회장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아? 어? 그걸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나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배울 좋은 기회를 주는 굿 찬스지. 구찬수? 에헤, 구찬수라니까! 그래, 구찬수. 나 좀 도와줘. 그럴 줄 알았어. 대신 네 컴퓨터에 내가 좀... 좋았어. 너 녹색 머리만 있으면 아름다운 회장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 에헤, 내 이름은 구찬수라니까! 아이, 구찬수! 구찬수! 어디 숨은 거야? 가입했더니 발표까지 하래. 어떡해. 가입 기념 발표? 응, 가입하면 모두 하는 거야. 이번 발표 주제는 정보사회지. 가입 기념 발표를 잘해야 진정한 대소동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기요. 구찬수! 구찬수! 아이, 그 구찬수 아니라니까! 구찬스! 그래, 구찬수! 빨리 나 좀 도와줘! 대신 조건이 있어. 쓸데없는 데이터 좀 삭제해. 내가 있을 하드 용량을 늘려주면... 그냥 쓸데없는 너를 삭제하는 게... 야, 잠깐, 주제가 뭐라고 했지? 정보사회라고 하던데? 이번만 도와준다. 정보사회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미 정보사회에 살고 있어. 친구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알고 있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연결된 통신망인 인터넷. 우린 인터넷을 이용해 모르는 단어도 검색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쇼핑을 하는 등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정보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정보사회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정보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다는 건데, 한때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얼음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100달러를 기부하는 이 이벤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1년이 채 되기 전에 무려 1,0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페이스북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덕분이었지. SNS는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정보사회에서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미국의 온라인 교육자인 살만 칸이 세운 칸 아카데미. 내가 바로 살만 칸. 칸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동영상 수업을
전 세계 학생들이 들을 수 있지. 그것도 공짜로. 더 대단한 건 우주항공국 나사나 MIT 대학의 전문가들도 우리 칸 아카데미의 선생님이라는 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훌륭한 선생님을 연결해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칸 아카데미는 구글이 선정한 세상을 바꿀 다섯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뽑혔는데,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를 이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사회지. 헐, 대박! 이런 게 정보사회였어? 인터넷, SNS,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동아리 이름이 소프트웨어 동아리지? 인터넷 동아리가 아니고 인터넷이 소프트웨어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래? 정보사회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SNS를 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이야. 컴퓨터는 계산도 빨리하고 복잡한 일도 잘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 뭐 해야 해?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지.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검색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단어를 치면 검색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어 인터넷상에서 검색어와 맞는 웹페이지들을 빠르게 찾고 더 유용한 정보 순으로 웹페이지에 순위를 매긴 후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인터넷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 집안 가전제품들은 물론 엘리베이터와 자동문, 버스 정보 시스템, 항공기와 공항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 그런데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사회가 마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정보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지. 정보사회에서의 소프트웨어는 나와 같은 존재군. 네? 아니, 뭔 소리야? 정보사회의 진정한 브레인이란 말씀.